제가 빠져간 게 한 2주 전이었는데 쇼잉하다가 네. 놀랍게도 근데 아직도 아파요. 이 정도면 부러진 거 아닌가요? 군댕이가 부러진 거 아닌가요? 군댕이 뼈가 와 뭔가 주사를 잘못 맞은 느낌 계속 아 맛있네요. 이거 진하죠? 완전 진해요. 저 그래서 브랜드 진짜 좋아해요. 브랜드 브랜드 아니고 블렌즈요. 블렌즈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진짜 달려왔네요. 네. 그리고 이거 꺼내고 아니 제가 좀 전에 그 쇼잉했던 하우스 그런 하우스 랭이 참 많아요, 그죠? 오, 요즘에 맞죠. 그러니까 야드를 이렇게 넓게 뽑는 것보다는 맞아요. 집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그죠? 사실 랏이 뭐 그렇게 커도 저희 집도 그렇지만은 딱히 거기 다 쓰진 않는 것 같아요. 아시잖아요, 저희 집 거기. 맞아요. 강아지 화장실. 완전 똥밭? 너무 TMI, 너무 TMI. 연소? 강아지 변소. 와우, 와우. 이렇게 언덕을 쭉 내려가면 이 세컨 비치가 바로 네. 보이고 그리고 특히 이 웨스트 엔드 좀 오래된 건물들이 있어요. 맞아요. 많죠. 네, 이쪽이 많고 네. 보여드리면 그런데 그 뒤로는 저렇게 세컨도 아, 저 가고 싶다. 주인님은 네. 이제 세컨도로 세컨도로 네, 세컨도 있는 동네 네. 고객분들께서 요즘 부터 다운타운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 주세요. 네. 근데 다운타운에서 요 60에서 70만 불대에도 구입을 할 수 있던데 그쵸, 라고 그쵸. 하시면서 네. 네, 문의도 많이 주시고 실제로 구입하실 수 있어요. 그죠, 그죠. 네, 다만 조금 이제 연식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다운타운은 파킹이 없는 유닛들이 맞아요. 그죠, 많이 있는 편이죠. 네. 근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다운타운에는 리솔드 프로퍼티가 많아요. 또 그래서 50만 불 미만짜리 이거는 왜 이렇게 싼가요? 라고 해서 또 문의를 주시는데 리솔드죠. 그쵸. 확인해보면 네. 리솔드 40만 불대 뭐 30만 불대도 있어요 심지어. 맞아요. 네. 그래서 좀 오다가도 하나 봤는데 네. 보니까 2073년에 네, 그 네, 리스가 네, 만기 되는 네, 거더라고요. 네, 네. 그래서 그 또 리솔드 프로퍼티에 대한 옵션이 네. 또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좀 그렇죠?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야 너무 예쁘죠? 강아지들 버라드 브릿지 네. 오, 여기 강아지들 수영한다. 너무 좋죠. 네. 그리고 또 지금 봄이라서 한참 이렇게 네. 이제 벚꽃이 만개했어요. 아마 네. 이번 주 지나면 다 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. 맞아요.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이 바다뷰 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 이 저 선박이 동동 떠 있는 이 바다와 또 마운틴까지 같이 보이잖아요. 여기 다운타운은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 마침 저희 매물이 북서양이에요. 그래서 또 서양의 뷰가 나오는 좀 기대가 되네요. 아, 힘들어요. 지금 헉헉대고 있어. 옛날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여기서 무슨 배철을 900불이었나? 950? 아 대박이죠? 진짜요? 저는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저도 네, 룸쉐어를 했었는데 네. 룸쉐어 네. 방 하나 저 하는 데가 네. 650불이었어요 다음 방에 쌌죠? 진짜 쌌다. 그 당시에는 와 이거 방 하나 하는데 네. 뭐 65만원?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와, 싼 거죠. 싼 거죠, 싼 거죠. 원베드가 한 45만 불, 뭐 50만 불 했던 것 같아요. 다운타운 아파트가. 아, 아파트가. 그렇죠, 네. 45만 50만 불 했던 것 같아요. 언덕을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가 데이비 스트리트잖아요. 그래서 여기 캐나다는 좀 동성애 합법이에요? 합법일 거. 합법이에요. 합법. 여기 주만 그런 건 아니고. 아마 캐나다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
네, 여기 캐나다는 네. 동성애 합법인도 나라잖아요. 그쵸, 그쵸. 그래서 아예 네. 이 데이비 스트리트 자체에. 그쵸, 그쵸. 그 뭐 흥산보도가 무지개, 무지개 흥산보도가 있다든지. 깃발도 무지개가 많이 걸려있죠.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가지고. 네. 아, 이런데 또 나와서 술도 먹고 해야지. 좀 인생에. 낙이. 버켓 이렇게 파네요. 꼭 태국 온 것 같고, 이렇게 파니까. 아. 한번 날 잡고 와야죠, 또. 그쵸, 그쵸. 이 데이비 스트릿은 이 버스 정류장도 핑크 핑크. 그러네요? 네. Your favorite. 어, 야스. 핑크 핑크. 핫 핑크. 옷을 보면 아시다시피. 네, 핫 핑크. 제 컬러감을 참 좋아합니다. 네. 이 우울한 밴쿠버 날씨에 핑크 옷이라도 입어야지. 이 웨스트엔드 이쪽에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그 나, 요 주유소가 이 다운타운에 하나 남은 유일한 주유소. 와, 네. 콘도 하나는 짓고도 남을 부지네요. 그쵸. 와, 얼마나. 맞아, 여기입니다, 진짜? 여기. 와. 이 주유소 부지. 왼쪽으로? 여기 한번, 저기도. 오, 27분이어 벌써. 그럴까요? 그럼 이리로 가야 돼. 여기.